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신종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건국이래 6.25 사변 이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초유의 그런 국가 비상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1998년도의 IMF 때도 어려웠지만 이렇게까지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제가 이제 꽁꽁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이 첫째 두려움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내수가 얼어붙고 식당이나 카페나 거의 모든 자영업이 지금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계 절반 이상의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어떤 또 이 격리하거나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항공산업,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지금 크나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 빨리 퇴치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70년 동안 이룬 이 경제적 성장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함 속에 지금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이 전염병을 퇴치하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와 이 재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아마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전염병이 퍼졌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전염병 또 혹은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찾아왔을 때 또 메뚜기 떼가 지금 뭐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는 물론이거니와 인도와 파키스탄을 넘어서 지금 중국까지 덮칠 거라고 하는데 이런 메뚜기가 모든 토산을 먹어버리는 이런 재앙들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재난과 전염병과 이런 천재지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혜의 왕이라고는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죠. 우리도 2014년도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 우리는 입당식을 했는데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아주 그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뭐 깐부기가 생겼을 때 전염병이 생겼을 때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토산이 먹을 때 메뚜기 떼가 생길 때 우박이 내리고 한재가 이렇게 임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네가 그렇게 할 때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하늘에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 아무리 그러면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지요. 또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메뚜기 이런 것이 와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다 물질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축내고 나의 수고를 헛수고로 무의로 다 이렇게 돌려버리려고 할 때,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어떻게 하면 닫힌 하늘문이 열리고 그 메뚜기 재앙이 그치게 되고 전염병이 떠나가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엄청난 코로나,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지금 우리가 재난과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비상한 시기를 맞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들이 그 말입니다. 스스로 그 이른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언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곳에 유행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번 내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전염병이 생기는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는 우한 원래 폐렴이라고 했잖아요. 중국의 우한이라는 데서 지금 박쥐를 이렇게 연구하고 거기서 뭔가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한 데서 그 바이러스가 지금 밖으로 퍼져가지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전염병이 퍼지는 경우,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 재앙을 허락한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진짜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으로 간음하고 타락한 생활할 때, 그리고 또 이제 교만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다섯 가지의 경우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이렇게 퍼뜨리고 유행이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금은 이집트인데, 이집트에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아가지고 나와서 광야를 갈 때 이제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런 기적을 듣고 나서 두려워가지고 이 선지자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주라고 해요. 근데 이제 발람 선지자가 높은 지위와 많은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에 갔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도록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모압 왕이 주는 부귀영화 권세는 욕심은 나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꾀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압 왕 발락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그 군인들 그 백성들이 보는 곳에서 아주 큰 축제를 벌이고 거기에 많은 모압의 미인들을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 축제에 초청을 해라. 그래서 축제에 오면은 그들과 함께 술을 먹고 이제 파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사하는 일을 하고, 이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그들은 뭐냐면
이 축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맺는데 이런 관계를 유혹을 해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아,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 가르쳐준 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모압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유혹을 해서 성관계를 맺고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진노해가지고 거기다 연병, 전염병을 퍼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가 죽냐면 전염병으로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하고 타락한 짓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퍼뜨렸어.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다윗이라고는 그런 솔로몬의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크게 이제 죄를 지은 게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아라고 하는, 우리아라는 그런 장수의 아내를 범한 죄를 짓고, 또 한 번은 뭐냐면은 교만해가지고 이제 많은 영토를 넓히고 국력이 부강이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교만한 것을 보시고 이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죽냐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중국에 지금 몇천 명 죽었다는데 7만 명이나 죽어요. 뭐로? 전염병으로.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전염병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할 때 전염병을 내린다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떠나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21절에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전염병을 퍼뜨려가지고 한다는. 근데 언제? 우리가 보통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 하는데 이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한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나머지는 몇 배는 뭐냐면은 나머지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량은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과 소생과 소유와 모든 하늘에 그런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으로 어떻게 축복해 주신지, 어떻게 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자니 그걸 말씀해 주시.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근데 불순종할 때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에 모든 자녀와 소생과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하고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내린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전염병이 퍼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지, 너희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 이 전염병이 그치려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잖아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 예, 1945년도에 해방이 돼가지고 그것도 우리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원자탄을 일본의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터뜨려가지고 일본이 이제 항복해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불과 5년도 안 돼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 국토가 완전 이제 황폐하게 되었죠. 잿더미로 변했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어마어마한 그런 이산가족이 생기고 그 전쟁의 그런 어떤 상처 앞에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라는 또 어떻게 여전히 이제 38도선이었었는데 휴전선이라고 새로 그어져가지고 북쪽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남북이 분단이 됐을 때 일본 사람들이 모든 그런 국가 어떤 공업시설이나 기관시설 중요한 시설은 다 북쪽에다가 그것을 이 시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휴전선이 갈라지게 됐을 때 북쪽에 비해서 이 남쪽은요 훨씬 경제력이나 모든 부분에 뒤지고 못 살았어요. 언제 여러분 이제 그게 바뀌었냐면 1945년에 그렇게 됐잖아요.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1972년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남한이 북한보다 국가 이제 이 총생산 GDP가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72년부터. 그런데 여러분 해방 이후 70년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북한이 잘 살고 우리는 못 살았는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쪽에 공산주의를 한 그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되었고 수년 전에 여러분 아시죠? 350만 명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보다도 못 살았는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해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수출은 세계에서 7위 경제력은 세계에서 10위가 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서 17개 교회가 대한민국의 대형교회가 있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대형화된다고 막 기업화된다고 하면서 비난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트루먼 대통령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미군을 4일 만에 부산에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가서 한국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공산화되면 교회는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빨리 군대를 보내야 된다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4일 만에 대한민국에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고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는 뭐 몇 년 전에 간통죄를 폐지했죠.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서울의 아산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하루 전에 올라가가지고 그 잠실인데 거기 가서 모텔에서 하룻밤 자려고 갔더니요 한 5시쯤이나 갔는가 했더니 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도 없고 저기가도 없고 여러분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수많은 애원자들이 와서 뭐라 하냐,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만약에 이 죄를 음란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북한이라는 이걸 통해서 서울을 불로 심판할 거다 이런 애원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 그리고 또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그런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 나라가 범죄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교회들도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자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세상과 짝하고 이런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방역을 열심히 하고 감염병을 차단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 전염병을 없애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그걸 그 방역을 잘하고 전파가 안 되도록 감염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한다 해도 보세요. 신천지 그곳들이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얼마나 퍼뜨립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전염병에 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조상과 열조들이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신해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안 해요. 절대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걸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하여튼 의학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으로만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열심히 그걸 막고 차단하고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런 상태로 모든 국가 지금 경제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인데 몇 개월만 간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어제 충격을 받았어요. 아시아나 항공이 일본의 전 노선을 이제 운행을 중단을 시켜서 운항을. 여러분 지금 전 세계 100개국 넘는 나라들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죠. 모든 하늘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항공산업, 관광산업은 지금 그야말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계속 몇 개월 동안 지속되고 1년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쌓아놓은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조상과 열조의 죄, 이 나라의 민족의 죄, 이 백성의 죄, 이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와서 토산을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내 이름으로 일컫 내 백성 너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빨리 떠나가고 이 나라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그랬지. 여러분 겸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잘 살게 돼가지고 그 정말 잿더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라가 이제 번영하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 속에서 한국 사람보다 여러분 자신도 잘 알죠. 한국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누리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이루어진 모든 이런 번영과 이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인 마냥 우리가 교만했었어요. 자만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도 안 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어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33장 한번 10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여기 보면 있대. 하나님이 유다의 므낫세와 그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야, 그 죄를 짓지 말고 빨리 돌이켜 해서. 그러나 므낫세 그 백성에게 이르셔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듣지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야, 빨리 회개하라.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 주로 말씀하시는.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네, 하나님 그건 놔둬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시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그 초강대국인 앗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군대가 왔었어요. 유다를 치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꼭 징계가 오거든요.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제 환난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조상들이 하나님께 크게 겸손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왕이었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겸비했어요. 회개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간구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쇠사슬로 사로잡혀 끌려가던 그를 풀어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 14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겸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와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해야 빨리 응답이 오느냐. 자, 15절 다시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솔로몬이 네가 전염병이 있을 때 만약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이곳에 사는 기도,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멘.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므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 떠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개인이나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디로 달려와야 돼요? 교회로 달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야 돼.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 직접 말했어요. 내 눈과 귀가 항상 여기 있어. 내 눈과 귀가 항상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기울여 기울이시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 떼가 와서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어디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노라고. 자, 한번 보겠어요. 네, 역대하 2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 앞에 와서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은즉 주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역대하 20장에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연합군이 쳐들어왔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 나라가 이 재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겸비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속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제 국회에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하는 그걸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이 나라 전염병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나라의 전염병을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없어요?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고 회개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전염병과 재앙을 제하여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대구 같은 데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여러분 다른 지역에 이 목포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데 두려워가지고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못 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집에서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기도하면서 저도 깊은 기도를. 왜? 어떤 교회는 인터넷으로 하고 뭐 이렇게 정해놓을까?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터넷으로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여러분,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두려워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거두어 달라고 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전염병이 생기면은 악한 길에 떠나 겸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데 성전에 오지도 않고 그러면 이 전염병이 지나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없애주시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 열조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자, 이사야 36장 한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여기 보면 유다의 이제 이스라엘이죠. 유다의 왕 14년, 그 왕이 된 14년째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의 산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쳐서 점령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있는가를 보십시오. 자, 37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다음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이제 계속 협박하는 편지를 그 사신의 손에 써서 보낸 거예요. 너 빨리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너희들 죽이고 이 나라를 파괴하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자가 보낸 글을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히스기야가 어디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 아수르 왕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보낸 그 협박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딱 하나님께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저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에게 협박 공갈하면서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디 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22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나라가 멸망하게 됐는데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날 밤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보니까, 성경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이나 나라나 어떤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성전에 모여서, 왜?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눈과 귀가 여기 있어. 항상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요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들이, 안 믿는 분들은 이해를 해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거리 두기, 뭐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가지 말고 이런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세상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 악한 길에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라. 그래야 전염병이 사라진대. 자, 우리가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요? 네 가지인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은, 다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네 가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믿는 자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기도하고, 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네 번째로 해야 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전염병을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멀리했었어. 이제 이런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니라고 나태했던 신앙생활, 하나님을 멀리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을 만나면 회개하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해보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14절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진다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집안에 처박혀 있을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과 열조의 죄 그리고 한국교회의 죄,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에 떠나지 않으면은 이게 전염병이 도를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니까 우리 내 이름을 내 백성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 열조의 죄, 한국교회 잘못한 죄,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잘못한 죄를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악한 길에 떠나고 겸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의 전염병을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직접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 이호세 목사가 아, 내일 설교할 때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오늘 설교할 때 이 설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몇 시간 동안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들이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혹시라도 죄악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걸 떠나십시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랑 축복에 감사하지 못했던 교만했던 우리를 회개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다 우리가 이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진 이룩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지금 얼마나 상상을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건국이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죠. 그래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는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잖아요. 이 만약에 이대로 몇 개월 간다 가면은 이 경제가 도저히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그런 정도의 지금 엄청난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말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속히 이 땅에 정말 이 전염병을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이 나라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